안녕하세요. 감론사입니다. 오늘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선풍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여름철 다 돼가니까 작년에 제가 앤디홍 유선 선풍기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풍량이 엄청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분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 이후에 모델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처럼 이런 제품은 안 나오죠. 약간 컬러 바뀌고 펜도 몇 번 바뀌었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했죠. 35,000원 정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는 무선으로 교체해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무선 선풍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작은 거, 중간 정도, 큰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작은 거하고 큰 거는 몰라요. 중간 사이즈 배터리인데 일단 처음 느낌이 박스 개봉은 안 했는데 그냥 제품 이 상태에서 봤는데 귀엽고 예뻐요. 깔끔해요. 진짜 심플해요. 이 제품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나게 되게 심플하고 날개가 보면 소프트한 날개예요. 3중 날개인데 그리고 이 사이즈는 대충 보면 한 8인치 선풍기 같아요. 이거는 14인치 선풍기인가 그랬는데 날개가 작으니까 그만큼 분량은 이 제품만큼은 세지는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중에 파는 8인치 근대에 비해가지고 분량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분량으로 체크해보면 이 제품 가지고 있으신 분 알겠지만 일단 MD용 선풍기 1단하고 이쪽 제품 3단하고 비슷해요. 분량은 그 MD용 1단만 되더라도 상당히 분량이 강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선풍기 테스트할 때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저단에서 몇 시간 간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중간 정도 배터리가 좀 스펙으로 이야기 듣기로는 강풍으로 3시간 갈 수 있다 했거든요. 저는 강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밖에 나가서 사용할 경우. 그래서 제가 이거 만충을 시켜가지고 실제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예정이에요. 근데 일단 심플하고 깔끔해요. 제품이 되게 심플하고 깔끔하고 뭐 특유의 하이트톤이잖아요. 그리고 배터리는 요 밑에 분해해가지고 교체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배터리로. 만약에 DIY 할 수 있는 분은 배터리 최고 작은 거 사가지고 큰 거 바꿀 수가 있겠죠. 가격은 솔직히 지금 이번 주에 이거 등록을 한다 해가지고 저는 샘플로 먼저 받아본 거기 때문에 가격은 정확하게 아까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할 때쯤이면 등록되기 때문에 구매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제품을 보면 제품 상태에서 깔끔하고 상당히 심플해요. 진짜 심플하고 강풍에서 3시간이면 괜찮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중이나 1단에서는 풍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시간을 좀 길게 쓸 수가 있겠죠. 풍량도 1단인데 그렇게 지금 미불로 밖에서 찍고 있잖아요. 밖에서 하는데 풍량도 괜찮아요. 1단은. 그 2단도 이 정도면 충분하고 3단은 풍량이 상당히 좀 강한 편이에요. MD용 거 원칙 풍량 좋다는 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풍량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오미 거 있어요. 무슨 선풍기 날개 큰 거 있죠. 그 되게 인기 많은 무슨 선풍기 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 제품보다는 이게 풍량이 좋아요. 그 제품보다 확실히 풍량이 낫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샤오미 제품보다는 풍량이 좋아요. 근데 앤디 홈기 어찌 풍량이 좋아가지고 요거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하지만 풍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몇 시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저 작업방에서 그 다음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전은 이제 다 됐습니다. 충전을 다 했고 리튬 이온 3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안에 이제 실제적으로 강풍으로 몇 시간을 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예정입니다. 풍량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을 밑에 놨고 실제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강풍으로 무선은 1단 2단보다는 저는 야외에서 할 용도이기 때문에 강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든 광고하는 업체들의 제품들이 실제적으로 선풍기 강풍을 몇 시간 쓰는지는 없어요. 막 그냥 약풍을 해가지고 10시간 쓸 수 있니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약풍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강풍을 몇 시간 쓸 수 있는지 한번 스타트 해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여기 시간 타이머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풍으로 돌려가지고 몇 시간 할 건지 이제 확인할 겁니다. 지금 1시간 30분째거든요. 1시간 30분째가 12시 15분입니다. 제가 어디 좀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일단 이 시간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한 3시간 정도 테스트 했습니다. 지금 스타트 끊는 데까지 계속 테스트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은 병원에 잠시 가는 날이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볼일 좀 보고 저녁에 계속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3시간 정도에서 큰 했을 때 11.4V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해 좀 해주시고 나중에 저녁에 다시 영상을 이어가서 테스트 할 겁니다. 아까 중에 한 3시간 정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간을 준비해가지고 했었는데 병원 갔다 오고 사람 잠시 만나고 지금 오가지고 이제 다시 나머지 한번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3단 후로 켜놨고 시간 이제 타이머 해가지고 3시간 이후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할 겁니다. 자, 방전 테스트 다이펑사건 완료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듣기로 3시간 정도 강풍에서 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병원 가는 날이어가지고 병원 가기 전 한 3시간 전부터 방전 테스트 했어요. 근데 방전 테스트 3시간 딱 지났는데 남은 게 전압을 보니까 11.4V가 남았었습니다. 그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중간에 차단을 하고 이제 영상 앞부분까지 촬영을 하고 병원에 갔다 오고 볼일 좀 보고 다시 이제 방전 테스트 맞아야 했었는데 그 이상해가지고 문의했더만 자기가 스펙을 잘못 가르쳐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전 테스트 할 때 혼자 하면 심심해가지고 실시간을 켜고 시작했습니다. 영상 중간에 보시면 MD홍님 선풍기 작년에 MD홍님 거 추천해드렸던 제품 그 제품하고 이게 종이 놔두고 비교 테스트 했죠. 그 조건이 어찌 됐냐면 다이펑사 선풍기는 강풍, MD홍님 선풍기는 미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리뷰하고 나서 MD홍님 12V 선풍기 중에 유무선 합해가지고 그만큼 풍량 강한 제품은 못 봤어요. MD홍님은 선풍기 설치한 분은 알겠지만 14인치 날개 가지고 있는 미풍인데 그 정도도 엄청난 풍량이 세거든요. 근데 강풍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 종이 놔두고 보면 이 다이펑사 무선 8인치 선풍기가 약간 강풍에서 MD홍님 것보다 약간 약합니다. 그것도 강풍으로 3시간하고 금방 테스트 한 3시간 15분 정도 강풍으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면 상당하죠. 그 제가 사양을 밝혀오는 18650 2.2A짜리가 제가 테스트한 거 6개 들어갔습니다. 그 3S 2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12V 4.4A. 그 정도 가지고 강풍 6시간 갔다. 그만 여고요. 소비 전력은 작다는 거거든요. 그지만 풍량은 충분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6시간 정도 강풍을 돌릴 수 있다. 지금 현존 무선 선풍기 중에 그 정도 제품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있나?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기획하기에는 보통 10시간 쓴다는 것들은 강풍에서 1시간밖에 못 써요. 제가 작년부터 테스트 해봤을 때 이 정도 제품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 영상 끝내고 밑에 이제 하부의 배터리 이 부분을 이제 오픈해가지고 확인하고 소비 전력을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이제 분해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자,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 버튼에 각 저항을 연결해가지고 기계식으로 속도 조절했고요.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기둥 쪽에 배터리가 있네요.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 전력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부분은 제가 일단 단선을 한번 시켜볼게요. 배터리는 안에 지금 사양은 하긴 안 되지만 여기 BMS가 들어가 있고 18650 6개 직렬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비 전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파워 스플레이 가지고 처음에 10V 가지고 전원을 공급해 줄 거예요. 1단에서 0.31A 묶거든요. 그러면 3W 정도 먹어요. 1단은 여기서 3W 정도 묶고 2단은 한 4W 정도 먹어요. 4W 정도. 3단에서 한 5.5W 정도 먹네요, 소비가. 왜냐, 10V이기 때문에 받고 패버리면 소수점 한 자리 올라오기 때문에 계산이 되거든. 5.5W 정도 먹어요.
10V에서나 자 이제 전압을 올리고 올게요. 이제 공청 전압일 때 해가지고 체크해 볼게요. 한 4W 정도 묶네요. 소비 전력이 11.1V에서는 2단 한 5W 정도 묶고요. 2단에서는 5단에서는 한 7W 정도 묶네요. 7W 공청 전압대에서는 그 만충에서는 한 5.5W 가까이 묶겠네요. 1단에서는 2단에서는 한 7W 가까이 묶네요. 3단에서는 10W 가까이 묶네요. 대충 소비 전력이 왜 차이가 나냐면 전압이 일정하게 줄 때와 이제 2차 전지는 리튬이온은 특히 전압이 점점 내리가거든요. 그것은 이제 전기 차이가 납니다. 소비 전력 차이가 나고 모터 풍량도 틀리집니다. 만약에 이 없이 인산철로 쓴다는 가정하에 한번 넣어볼까요? 또 13.2도 테스트 해볼게요. 6W 정도 2단 8W 정도 묶네요. 8W 정도 3단 한 11W 정도 묶네요. 11W 정도 묶는다. 풍량은 훨씬 세졌어요. 지금 일단 소비 전력은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 다 됐다고 여기다 이제 유선으로 파워뱅크에서 꼽아서도 되는데 단 주의해야 되는 거 점이 뭐냐면 이게 12.6이거든 만충이. 그래서 리튬이온 아니고 인산철 바로 꼽아가지고 하면 이거 충전하면서 전기 빼겠다는 위험합니다. 그럴 때는 전용 충전기 꼽아가 쓰든가 안 그러면 파워뱅크에서 강압 기능이 있어가지고 12.6으로 전기 공급해가지고 충전하면서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리튬이온 3S짜리 제품이면 바로 꼽아 써도 됩니다. 이 부분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배터리 다 쓰고 난 다음에 꼽아 썼을 때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 배터리 들어가는 쪽에 스위치 하나 달아주면 돼요. 스위치 달아가지고 다 됐을 때는 스위치 끄고 파워뱅크에서 바로 전기 연결해야 돼요. 이 배터리 쪽에 배터리 안 들어가게 해야 돼요. 13V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쓰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구입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바이펑 샵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이펑 샵이 있어요. 여기에 무선 선풍기 42,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42,000원에 배송비가 7,000원이 부과되고요. 그리고 타입에 이 제품은 지금 고급형입니다. 고급형 제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렸거든요. 일반형은 3시간 정도 사용하실 것 같아요. 강풍에서. 그 고급형은 6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강풍에서. 그 뒤에 시간은 약풍일 때 사용하는 시간이겠죠. 자, 그러면 고급형을 사시게 되면 59,000원 정도 하고요. 일반형을 구매하게 되면 49,000원 하네요. 그거 안에 보면 설명 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 예약 구매니까 좀 시간 기다려야 되겠지만 이 시가체 이거 충전기 이거 사은품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뭐 구매하실 거면 지금 여름 준비해 가지고 지금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사은품도 받고요. 자, 그 통관 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통관 번호. 개인 통관 번호 발급하는 거는 여기에 보면 관세청 같은 데 가 가지고 개인 통관 번호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뭘 할 것 같아요? 다이펑 샵에서 세대 이벤트 협찬을 해 줬어요. 저는 사심 있는 이벤트만 합니다. 단, 간부가세하고 택배비는 별도입니다. 요 안에 금액에 간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겠죠. 근데 택배비는 별도기 있다면 7,000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발송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첨해 가지고 다이펑 샵에서 발송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완전 공짜는 아닙니다. 세대가 택배비 하고 간부가세는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택배비하고 간부가세는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신 분 어찌할까요? 참여 방법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벤트 참여합니다 문구가 들어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 저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댓글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 중에 제가 임의적으로 선정합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단대처럼 공정하게 안 합니다. 저는 사심이 있는 이벤트밖에 안 합니다. 그 댓글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그 영상 등록하고 이틀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언제 등, 언제까지 되냐? 제가 영상을 4월 15일날 등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 등록이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영상 올라오기 전까지이니까 4월 17일 오전 11시 59분까지 댓글까지는 인정합니다. 이틀이죠. 그때 절대 이벤트 참여한다는 그런 해당 사항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응원 메시지 뭐 그런 거 적어주신 분에게 평소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적어주시고 그거 자기 본인 개인 메일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세 분을 추첨해가지고 쪽지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메일로. 단 간부가세하고 택배비는 별도 납품하셔야 됩니다. 다이펑 사업에서 제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토스시켜가지고 다이펑 사업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부기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제가 이 앞에 몇 분 이벤트 할 때 부기 적어달라고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거 만약 받으신 분은 그것도 제가 좋아하면 더보기 영상 밑에 이쪽인가 보면 더보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유튜브 소통의 카페가 있어요. 그쪽 가입하셔가지고 거기다 후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